자, 마지막으로 승민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. 아, 선택과 집중, 그래서 국어영어를 잘 잡고 가는 방법으로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, 이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 이동하는 시간에 책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시험지를 하나 끝낼 수는 있죠. 네. 수능 국어가 80분이고요. 수능 영어가 70분이죠. 듣기를 포함해서. 그럼 합치면은 150분. 요게 딱 서울 창원 KTX 시간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 KTX 이동간에 딱 한 세트만 요번에 딱 풀고 집에 가가지고 그거 분석하고 해설 강의 듣고, 그렇죠?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추려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겠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특히 이 KTX 열차 안이 약간 수능 시험장하고 비슷해. 그러니까 긴장감 속에 조용한데 방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아, 그럼 되게 시끄럽네. KTX에서 딱 훈련되면 아마 수능 시험장에서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. 예,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야. 수능 국어 성적을 보다 쉽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는데, 일단 큰 틀은 세 문제 맞추라는 겁니다. 세 문제를 맞춰서 하나 등급 올라가자, 이 부분인데, 수능 출제하는 기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드는 문제는 지문을 선택적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, 부분적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가 완벽해서 주어진 보기 박스와 선택지만 갖다가도 정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작년 수능 문제인데,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이라는 문장이 있고,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. 가만히 보면 말하고자 하는 주제 문장은 결국 동일하게 한 문장밖에 없어요. 선택지 4번 문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문제를 풀 때 문학 파트에서처럼 이미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정보를 보기 박스에서 주는 파트. 그래서 우리가 꼭 목표를 세 문제 맞추는 전략들은 지금부터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입시 플러스 선배로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, 나이가 어리니까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한 장르의 음악을 듣지 말고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다양하게 들어봐서 쿠바 재즈를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걸 갖다가 트로트에 가져와서 곡을 쓰게 되면 최초의 곡을 또 쓰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그러다 보면 창조적인 곡을 쓸 수도 없고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로나 시대니까 유튜브에서 공연도 많이 보고, 예전에는 귀로 듣는 시대였지만 지금 눈으로 듣는 시대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보고 나라면 저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까 또 생각해 보고, 그게 쌓여가지고 좋은 성적과 좋은 또 음악인이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오디션이나 입시는 노래를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가 아니에요. 문 열고 들어오는 그 표정부터 시작이에요. 저희가 입시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하잖아요. 근데 딱 들어올 때 딱 얼굴 보면 이 친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거의 맞춰요. 왜냐면 그 얼굴에 자신감이 나오거든요. 달달달달 한 곡 어떤 선생님께 외워서 온 친구는 표정에서부터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이 눈동자가 달라요. 그래서 거기서 벌써 들통이 나버려요. 그리고 중간에 뭐 화나는